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예요. 오늘 오랜만에 3단 지게차 영상을 보여드리네요. 2층 창문까지의 높이가 4.2m 나옵니다. 보통 우리 3단 지게차가 4.25m 올라가거든요. 약 5cm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. 그러나 지게발을 틸트를 바짝 안아버리면은 저 끝부분은 약 4.75m 정도가 나와요. 그래서 바짝 안아서 들어가니까 저 창문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어요. 윗바레트는 아직 가볍습니다. 이런 짐이야 뭐 완전히 꿀짐이죠. 그러나 바로 앞에 또 맨홀이 있어갖고 맨홀도 조심해야 돼요. 가만히 생각하니까 근래에는 3단 지게차 작업이 많지가 않았네요. 3단 끝까지 올리면 4.25m인데 이게 얕은 것 같아도 위에 올라가서 보면 또 상당히 높은 높이에요. 그래서 3단 지게차 작업은 좀 위험하거든요. 지금처럼 완전히 최고로 붐대를 뽑고 가장 높이까지 올렸을 때가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. 그러나 뭐 이건 파레트가 작아갖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 짐입니다. 이렇게 들고선 가만히 있으면은 저분들이 까대기로 짐을 다 내려주실 거예요. 이 짐을 내릴 동안에는 뭐 저는 자유시간이죠. 시동 끄고 사이드 완전히 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. 이거 몇 포대 안 되니까 금방 내릴 거예요. 오늘 여기로 올려줄게. 이것까지 포함해서 네 파레트밖에 안 됩니다. 네 파레트면은 한 시간 훨씬 전에 끝날 일이죠. 시동을 끄고 사이드를 땡겼다 그래서 이 지게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. 항상 장비 안에 대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. 정말 급하게 화장실 가야 될일 빼놓고서는 항상 장비 대기입니다. 작업 중에는요. 그리고 혹시라도 장비에서 내려와서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는 바퀴에 꼭 고인목을 채워주셔야 돼요. 그리고 키도 꼭 빼서 주머니에 넣으시고요. 작업 중에는 자리 비우지 마세요. 그나마 3단 지게차는 요금을 더 받기 때문에 그럭저럭 할 만하죠. 3단 지게차 작업은 위험한 만큼 요금을 더 받는 겁니다. 그리고 애초에 지게차를 새로 살 때도 3단 지게차가 조금 더 비싸요. 일반 스탠다드보다는요. 자, 장비에 투자를 더 했으니까 요금 더 많이 받는 거 맞죠? 그럼으로써 3단 지게차는 시야를 많이 가려갖고 작업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3단 지게차를 뽑는 이유입니다. 요즘 새로 나온 신형 장비의 경우 3단 붐이 2붐이에요. 쌍실린더. 그거는 좀 시야가 좀 많이 확보가 됐는데 그래도 일반 스탠다드만 하겠습니까? 3단 붐 올라가려면은 일단은 그 호수도 훨씬 길어지고 체인도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탠다드보다는 엄청 시야가 가려요.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원본만 써왔기 때문에 그냥 뭐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다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작업 같으면 거의 모니터도 필요 없어요. 위에도 세 사람이나 있고 아래에도 한 사람이 있고 봐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전하죠.
만약 위에 신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제가 모니터를 켜고서 이걸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. 이 상태대로 쉽게 얘기해서 3단 기차 중에서도 이 정도 작업은 그냥 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높은 3단 기차 작업할 때는 또 중요한 게 바닥 상태입니다. 지게차가 들어가는 바닥. 바닥이 여기처럼 단단하지 않으면은 높이 올렸을 때 조금만 기울어도 전체적으로 물건이 쏟아질 수도 있고 또 땅이 갑자기 꺼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정말 바닥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. 아주 굉장히 중요하답니다. 바닥 상태는. 세 분이 내리니까 금방 내리네요. 뜯지 않은 팔레트 두 개만 날르면 됩니다. 근데 이런 거는 벽돌 팔레트나 시멘트 팔레트보다는 가벼워 갖고 이렇게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. 일단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가갖고 3단 상승을 하시면 됩니다. 지게차는 뭐 자재를 들었든 기계를 들었든 운반할 때는 가장 낮은 높이에서 운반해 주셔야 돼요. 아 그리고 이 타일이 흙으로 만든 타일이라 그러더군요. 그래갖고선 조금만 충격에도 다 깨져 버려요. 잘못하면 오늘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발을 더 올리고 나중에 그 현장 정리해 주다가 그 시멘트 팔레트로다가 이거 세워놓은 거 낱개로 세워놓은 거 한 7개 정도 톡 쳐서 쓰러졌는데 한 두세 개는 반이 다 깨졌대 그러더라고요. 맨날 이거 동영상에서 마지막을 주의해라 마지막을 주의해라 그래 놓고선 막상 제가 마지막에 그 사고 한번 친 겁니다. 다행인지 불행인지 영상은 없어요. 블랙박스도 녹화가 안 됐고 또 이 캠도 배터리가 다 떨어졌거든요. 캠도 배터리가 다 돼갖고 요거 올리고 하나 더 올리는 게 마지막 영상입니다. 이거 현장 오기 전에 그 전 현장에서도 녹화를 하느라고 배터리를 많이 썼어요. 저 충전할 시간도 없었고 배터리 교환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녹화된 데까지만 녹화가 된 겁니다. 이런 짐이나 벽돌 같은 짐 이렇게 상승해서 작업할 때는요 이 낙하물을 조심해야 돼요. 몇 년 전이던 거 어디 학교에서 공사하다가 저 위에서 벽돌이 한 두 개 정도 떨어져 갖고 그 지게차 지붕에 그 유리가 다 깨져버렸어요. 물론 저희 지게차 같은 경우는 오버헤드 가드라고 위에 새로 된 그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진 않아요. 물론 수백 킬로에서 수톤짜리 그 중량짐이 떨어진다면야 뭐 할 말 없지만 웬만한 벽돌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 당시 일하다 그런 거라서 뭐 어떻게 손해배상하기도 못하고 그냥 지게차 요금 1시간 더 받고 말았는데요. 좀 저도 손해봤습니다. 그날은 지게차 유리는 완전히 깨져버리진 않고 구멍이 뻥 나갔고
근간 부분하고 다 실리콘으로 쌓아갖고 그냥 썼어요. 원래 강화유리라서 조각조각 날 줄 알았는데 금만 쭉가 구멍만 뻥 뚫리고 그럭저럭 그 몇 년 잘 쓰다가 지게차 팔았습니다. 가끔 비 많이 오는 장마철에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아무 지장이 없이 잘 썼어요. 그걸 갈면 수십만 원 하거든요. 누가 뭐 제가 세워놓은 차에 일부러 벽돌로 찍어서 그렇게 됐다면 모르지만 일하다 그런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간에. 마음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좀 손해를 봤지만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죠. 그래서 그런 손해를 안 보려면은 이 작업 중에도 수시로 위에 잘 쳐다보세요.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얼른 저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. 저런 것도 하나 떨어지면 뭐 누구 손해겠어요? 저분들은 자재 손해지만 저는 지게차에서 또 파손이 가잖아요. 잘 보고 얘기를 잘 해주세요.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. 지금 이 상태도 제가 어떤 위험요소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. 마지막에 제가 영상 끝나고 나서 사진 한 장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. 이거 물건 안으로 더 넣어줄래다가 고인목으로 받쳐놓은 돌을 제가 지금 밟고 올라간 상태거든요. 그 타이어가 펑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제가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예요. 저분들이 저걸 빨리빨리 내려주기만 기다릴 뿐이죠. 아무래도 중량이 줄어들면은 터질 위험은 줄어들겠죠. 물론 쉽게 터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태가 아슬아슬한 상태였어요. 앞 타이어로다가 돌을 밟고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심장이 좀 쫄깃쫄깃합니다. 빨리 내려주세요. 저 후진 좀 하게.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면 뭐 미리 후진을 잠깐 했겠지만 또 그냥 운에 막힌 거라고 볼 수 있죠. 아무리 타이어가 강해도 재수 없으면 그냥 터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. 한번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워낙 제가 지금 끼고 있는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가 돼갖고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흥하 타이어에서 나온 건데 지게차 타이어에서 최상급입니다. 한 개 아마 25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. 타이어 값만. 3년 정도 쓸 거 예상했는데 지금 벌써 1년 6개월 썼는데 아직도 그냥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앞 타이어가 4짝인데 한 짝만 빵꾸 났었고 거의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빵꾸 한 번 안 났어요. 이제 여기 마지막 올라가는 겁니다.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타일 파레트가 한 줄이 쓰러졌어요. 이 파레트 올라가는 영상까지가 마지막 영상입니다. 요것만 올려놓고 타이어가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뒤에 사진 하나 첨가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저 돌이 저 타이어를 꾹 눌러갖고선 타이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. 좀 약한 타이어 같으면 아마 터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. 왜냐면 지금 위에 보시면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는데 요거만 내리면 되거든요. 참고 있는 거죠. 운전 하세요.